네, 안녕하세요. 스트리트 파이터 가두쟁패전 첫화 1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롱판다 김윤재이고요. 옆에는 스트리트 파이터 최고의 선수 잠입 이선우 선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실 저희가 이제 어제 잠깐 만났는데 사실상 거의 초면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굉장히 어색합니다. 어색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 어제 저희가 이제 네. 이제 사실 지금 이 만남이 스파 생초보와 세계 최고수의 만남이잖아요. 이거 이거만 딱 봐도 이 방송의 취지가 어떤지 네.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느낌이 딱 오시지 않으셨나. 대부분은 비슷하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또 안 그래도 네. 예전에 이런 비슷한 프로그램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네. 저희는 이제 스파 생초보의 스파 입문기, 스파 고수기, 고수가 돼간 성장기를 네.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어제까지만 해도 저희 타이틀 프로그램 타이틀이 롱판다의 사생결단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마 그걸 보시고 자임 선수 좀 헉하셨을 거예요. 이게 최고의 선수를 옆에 두고 전직 프로게이머 태물이 자신의 이름을 타이틀에 걸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급히 네. 수정을 좀 더 어울리게 가두쟁패전. 그죠? 가두쟁패전. 대부분 다 가두쟁패전 아실 거예요. 네. 옛날에 그 스트리트 파이터 빰빰빰빰 그거거든요. 가두쟁패전 네. 그거 네. 그거죠. 하여튼 사실 이제 스트리트 파이터 5가 발매된 지 지금 한 3주 지났나요? 아, 2월 16일 날에 발매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막 스트리트 파이터 5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 격투 게임 하시던 분들도 네. 새로운 타이틀이 나오니까 네. 많이 다들 하시려고 그러는데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격투 게임이라는 자체가 좀 입문 장벽이 좀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네, 맞습니다. 근데 기본 콤보를 써야지 뭐 네. 가능한 게임이라 그 기본 킴보조차 근데 사실 좀 힘들거든요. 이 초보자들 보기에는. 그렇죠. 그래서 확실히 초보자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처음부터 하나하나씩 배워가는 그런 교육, 참교육 방송. 네. 그런 걸 기획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긴 역사와 함께 많은 변화를 겪은 스트리트 파이터인 만큼 자임 선수분께서 많은 거 알려주실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예.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스파2는 많이 했, 스파2가 제 초등학교 때였으니까. 예. 저는 이제 스파 서드를 했거든요. 그 유명한 동영상 있잖아요. 우메하라 선수. 우메하라 선수가 핫 하면서 다 맞고 네. 오 이거 보고서 스파 서드를 잠깐 했었는데 네. 혹시 이거 동영상 되나요? 아 유튜브나 뭐 그런 데서 영상이 있으면은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네요. 대부분 네. 다 아실 텐데. 네 잠시만 기다리시면 이게 봐도 굉장히 짜릿하거든요. 이게. 그렇죠. 특히 이제 본인이 한 번이나 스파 서드를 켜서 저스티그 블로킹이라고 그러죠. 저스티 네, 블로킹. 그거를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이면은 네.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거든요. 이게 생각만큼 안 돼요. 네.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1프레임인가요? 그렇죠. 예, 그게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저희 이제 방송국에 잠깐 지금 찾는 중인데 네. 시작되면 바로 보여드리기로 하고요. 네. 그럼 저는 이제 개인적인 궁금함이 있는데 방송 저기 제대로 연습하기 전에 네. 왜 그 스파 서드의 블로킹이라는 시스템이 예. 스파 4에서는 거의 좀 바뀌었잖아요. 이 아예 사라졌다라고 예. 봐도 될 것 같고요. 어떤 의도로 그 시스템 삭제는 굉장히 스파 서드의 스파의 매력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그렇죠. 스파 3 대부분 다 명작이라고 기억을 하시고 예. 재밌게 하셨다고 하는데 좀 게임이 어려운 것도 사실이에요. 아. 그래서 4 때는 좀 더 쉽게 해서 아. 게임의 컨셉이 동창이었어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원래 있던 애들 좀 많이 다시 추가하고 해서 그런 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네. 과감히 삭제한 것 같습니다. 아, 그래. 확실히 진입 장벽이 높긴 했어요. 그걸 맞아요. 그게 있으면은 공격을 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 좀 그렇죠. 다 막히니까. 그리고 또 저는 또 개인적으로 또 궁금한 게 네. 그 요번에 한 2년 됐나요? 그 스파랑 철권이랑 또 콜라보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거기서 승령권이 센지 초풍이 센지 어느 게 센가요? 그때 초풍하면 카지아잖아요. 그죠. 초풍이 엄청나게 쎘었어요. 아 처음에는요? 그때 초풍에 무적을 줬거든요. 그거 완전 그 태그2 때 그때 판정 아닌가 그런 거. 그러니까 판정도 미칠 만큼 좋은데 그 승령권처럼 무적을 줘서 일어나면서 초풍이라는 시스템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초풍을 네다섯 번 연속으로 쓰는데 할 게 없는 거예요. 아, 그만큼 좀 배려를 했었어요. 그래도 이제 다른 게임에서 오신 그죠? 일단 네, 주인공 역할이니까 그쵸? 그 정도면. 이게 매너 해줬네요. 매너 예. 매너 해준 걸로 하고요. 영상 찾으시 저희 영상 이제 볼 수 있으니까 네. 영상 좀 보고 네. 아 오네요. 2003년도에 에보였고요. 네. 이게 결승이라고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결승이 아닌가요? 결승은 아니고요. 아, 저도 결승인 줄 알고 있어요. 우메하라 선수의 켄과 저스틴 웡의 춘리고요. 네. 이제 곧 옵니다. 온다. 이제 지금이죠. 점프 아. 봐도 멋있죠. 저게 제가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 일부러 점프하는 게 네.
그냥 펀지의 콤보로서는 네. 데미지가 제대로 끝난 데미지가 아니라 그치. 일부 점프 블로킹을 한 거라고. 맨 마지막 점프 블로킹은 진짜 소름 돋았어요. 네, 지금도 저는. 막 전율이 돋는데 네. 저희도 저도 이제 저 정도 할 수 있을 이제 곧 알려드리겠지만 네. 저거를 버튼 하나로 할 수 있어요. 아 진짜요? 예. 그러면은 바로 저희도 이제 게임하면 들어가면서 예. 오늘 그럼 장희 선수가 저한테 가르쳐 주실 거는 어떤 거죠? 오늘은 일단 첫 회의 첫 순서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스트리트 파이터 5가 4와 뭐가 달라졌는지 옛날과 뭐가 다른지 네. 기본 시스템과 변경점을 알려드릴 거고요. 네. 그 후에 이제 캐릭터를 방금 캔을 나왔지만 네. 기본 캐릭터인 주인공 류를 선택해서 류. 네. 한번 배워보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게임하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스트리트 파이터 5의 메인 화면이고요. 네. 트레이닝 모드에서 저희 둘이 게임하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움직이죠? 그렇죠. 제가 다 세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와 이 스틱이 신기하네요. 지금 레이저에서 만든 아트록스라는 스틱인데 네. 제 스폰서기도 해서 아, 비싸 보여요. 가격은 꽤 있어요. 고급진데요. 이게 레이저 스틱 많이 사는 거랍니다. 고급집니다. 자 일단 류 대 류로 네. 저 약간 푸른색 붉은 아 검은색 쪽이 이제 롱판타님이고 네. 제가 언제나 좀 때탄 힘 도복으로 자, 캐릭터로 움직여 보실래 한번 되나요? 네 알겠습니다. 안 되죠? 어, 안 되는데요? 세팅을 제가 맞출게요. 자 플레이어 조작으로 해놓고 네. 하시면 이제 될 거예요. 되죠? 어, 된 오. 자 일단 하나하나 설명드릴게요. 네. 당연히 레버를 제가 왼쪽에 있는 게 저거 오른쪽에 있는 게 롱판단님인데 이제 왼쪽으로 하면은 왼쪽으로 가기 그렇죠? 오른쪽 수직 점프 앉기 그리고 앞 점프 뒤로 점프 등등의 기본 조작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럼요. 저도 예 아시겠어요. 저도 격투 게임 좀 해봤거든요. 3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예예예. 예, 예. 그러면 다 아실 것 같은데 네. 그리고 뭐 앉아서 가드 정도가 있겠죠. 기본적으로 앉아서 가드를 하는 겁니다. 2D 격투 게임은 네. 뭐 철권 같은 경우는 대부분 서서 가드를 하지만 그렇죠. 그리고 버튼은 여전히 6버튼이에요. 아 여전히 6버튼. 이 스파만의 네. 또 특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철권이나 킹오브파이터즈 네. 뭐 아란저설 등등과는 다르게 6버튼이라서 네. 이 중공격 두 개가 차이가 나요. 그죠. 중공격이라는 게 아예 없죠 대부분은. 사실 이게 또 네. 스파만의 진입 장벽을 이게 독특한 매력이기도 한데 네. 버튼 6개나 그러면 살짝 좀 무섭거든요 처음 시작하면. 그렇죠. 예. 일단 뭐가 차이 나냐면 네. 약펀치는 굉장히 빠르고 네. 상대방의 공격을 끊어내거나 빠르게 톡톡톡톡 치면서 압박을 하는 발동은 네. 빠른 대신에 상대방한테 주는 경직도 별로 없는 잽이라 보시면 되고요. 네. 중은 스트레이트 느낌이죠. 주로 상대방 이제 약보단 좀 느리고요. 네. 파워는 당연히 더 세고 그리고 상대방한테 맞추거나 가드 시켰을 때 상대방한테 경직을 많이 주기 때문에 네. 굳히기, 견제용, 뭐 대공용 여러 가지 용도가 굉장히 다양해요. 캐릭터마다 다 달라요. 호호. 자, 강공격은 네. 파워가 당연히 제일 세고요. 네. 그만큼 발동은 느려요. 하지만 이 게임에서는 독특한 크러쉬 카운터 시스템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네. 강공격이 매우 중요하게 바뀌었습니다. 그 대신에 막혔을 때 한번 때려보시겠어요? 때려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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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킥도 한번 눌러보실래요? 자 보면은 네. 저를 때리면은 네. 저렇게 강킥을 후려차는 느낌으로 가드가 되면요. 한번 더. 아이고. 네, 다시, 가드. 다시요? 그러면 후리질 않고 중간에 멈추죠. 네. 이제 딱 어, 이렇게 멈추네요. 그 진짜 예. 진짜 게임처럼 이렇게 가드 당해서 어 발이 막혔네라고 멈추는 느낌. 예. 그래서 틈이 더 커요. 아. 원래 2D 격투 게임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썼는데. 그죠 그죠 그죠. 바뀌었어요. 예. 오. 물론 약킥, 중킥, 강킥도 비슷해요. 네. 이제 용도별로 다 다르고 캐릭터마다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약중강의 차이는 이 정도가 있습니다. 신기하네요. 그렇죠. 기본기 6개를 네. 점프 중에 사용하는 것 그리고 서서 사용하는 것, 네. 앉아서 사용하는 것, 그러니까 6, 3, 28에서 18개의 기본기가 있고요. 네. 캐릭터에 따라서는 뭐 수직 점프 중에 기본기가 달라요. 아. 근데 스파 3나 4하고는 다르게요. 네. 이제 근거리 네. 그리고 원거리 기본기 차이가 없습니다. 원래 근거리에서 이렇게 네. 약펀치를 누르면 이렇게 팔꿈치가 나가고 그죠? 원거리에서는 주로 잽이 나갔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구분이 없이 아. 그냥 하나로 통일이에요. 게임 많이 쉬워졌죠. 아. 그리고 제자리 점프에서 이 모션 이것도 보시면은 네. 원래 그렇네요? 모션이 다 똑같네요. 네, 전 후방에서 그냥 약간 펀치 번트 공격이었는데 지금 팔꿈치로 바뀌었고 다 똑같아요. 네. 이것도 다 통일을 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입문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하. 이제 쉽죠? 네, 쉽네요. 저는 생각보다는 저는 또 스파서를 해 봤기 때문에 네. 이거 다 알고 있어요. 저는 기술도 네. 쓸 수 있거든요. 저, 아, 어우 잘 쓰시네. 장풍도 네. 바로바로. 장풍도 알고 잘 쓰시네. 어, 잠깐만. 승용권? 어, 아, 제가 제가 하는 커맨드가 아닌가?
어, 맞아요. 어, 그죠? 이거 맞죠? 이거 맞죠? 어, 제가 하는 코멘트 이거 아닌 줄 알았어요. 어, 이게 확실히 예. 쓰는 사람은 좀 적급인데 키보드가 이게 아, 키보드래. 스틱이 고단이라 아, 조금 아 그러네. 적응 기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오락실에서 하셨으면 또 이게 레버가 익숙하지 않았을 거예요. 네, 이게 높이 있으니까 네. 그 조금 그러네요. 좀 자꾸 위로 가네요. 네, 실력은 좋으신데 지금. 아 그렇습니다. 이게 장비가 조금 저 배경 사실 지금 딴 소리 하는 건데 배경 보고서는 저 한남동인 줄 알았어요. 아, 저 브라질이에요. 브라질. 한남동 저기 이슬람 사원 저기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곳이에요. 네. 자 그리고요. 네. 사실 슬픔으로 이어갈게요. 네. 자 그렇고 그리고 레버를 뭐 앞으로 하거나 뒤로 어, 하거나 네. 하면서 하는 몇몇 특수기가 있어요. 네. 특수기 말 그대로 특수한 공격이고 네. 이름도 쉽습니다. 레버를 앞으로 하고 중펀치를 하면요. 한번 네. 써보시겠어요? 중펀치. 네, 중펀치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쇄골 깨기라고 해서 네. 엄청 아파 보이죠. 쇄골을 부숴버리는 건데 앉아서 못 막아요. 아 중단이구나. 네, 이게 중단이군요. 예, 앉아서는 안 막아지고 서서만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가끔 하단 가드를 부수는 용도. 네. 레버를 앞으로 하고 강펀치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명치를 두 번 세게 때리죠. 해가 파보이는데 이름도 명치 부수고. 어. 저 후에 네. 간단하게 승려권 같은 게 연속적으로 들어가요. 네. 딱 봐도 콤보가 들어갈 것 같은 펀치였어요. 그렇죠. 한번 해보시래요. 한번 네, 그냥 비벼보세요 막. 두 번만에 바로. 보셨죠 이게 제가 재능충입니다 이게. 그렇죠. 잘해요. 재능충이에요. 네. 노력 없이 바로. 아 잠시만. 약간만 내리게. 아, 오 됐다. 두 번씩만에 바로. 제가 아직 좀 지금 적응 기간이 좀 필요했지. 예. 스파 서드를 키보드로 하던 사람이에요. 그 어, 키보드로요? 그럼 이게 그 캔 기본 콤보 있잖아요. 그 점프 강발 네. 아래 중 그리고 승용권 다 아니 중이었나 그리고 승용권 다음에 다시 발로 피사에 쓰는 그 콤보를 키보드로 했던 사람이라. 아우, 되게 잘하셨네. 막 돌리다 보면 나긴 했는데 사실 스파 3는 입력이 어려운 게임인데 키보드로 하시면 어쨌건 뭐 너 이상 하면은 안 나가네. 안 될 것 같으니까 네, 여기서 넘어가고 이런 특수기들 네. 있고요. 예전에는 이렇게 버튼을 연속으로 눌러주면 이런 연속기 같은 게 나가는데 네. 이걸 타겟 콤보라고 불렀었지만 네. 이름이 어렵지 않게 또 특수기로 통일이 됐어요 이름이. 그냥 강펀치 강킥을 이렇게 연속으로 눌러주거나 어허. 중펀치 강펀치 강킥 이렇게 연속으로 눌러주면 네. 그냥 공격이 알아서 나가는 타겟 콤보들 같은 게 특수기로 통일돼서 이름도 씌워졌고요. 네. 자, 다시 중간으로 뿅. 네. 그리고 뭐 레버 입력과 아까 보여줬던 버튼을 이제 눌러서 사용하는 되게 유명하죠? 승용권, 네. 뭐 아도겐, 워르겐, 아따따뚜겐 네. 이런 것들이 필살기. 그리고 필살기. 레버 입력이 좀 복잡하지만 굉장한 파워를 자랑하는 네. 초필살기 개념을 초필살기. 크리티컬 아츠라고 부르고요. 아, 아래 네. CA로 아 크리티컬 아츠. 예, 크리티컬 아츠 이렇게 약자로 표시가 됩니다. 어 그러면 저 크리티컬 아츠 옆에 있는 저 V 트리건 뭔가요? 네 이거는 V 시스템이라는 게 스트리트 파이터 5에 새로 추가됐어요. 네. 대체 저 V는 무엇이냐? V는 이제 상대방을 때리거나 네. 내가 이제 가드를 하거나 해서 내가 데미지를 입으면 네. 저게 차올라요. 아예 없애놓고 한번 시작을 네. 해볼게요. 이제 이게 옵션에서 트레이닝 모드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게 쉽게 되실 텐데 통상으로 맞춰놓고 자 V 게이지를 통상으로 맞춰놓고 다시 시작할게요. 그럼 V 게이지가 없죠. 네. 때립니다. 그럼 차올라요. 오 차네요. 차올라요. 네. 막아볼까요? 막아도 아, 약간의 네. 데미지가 체력 보시면 하얗게 표시되면서 저게 회복이 되는 체력이에요. 이렇게 때려서 차면은 그 네. 후부터는 V 트리거를 발동할 수 있고요. 네. 또는 V 리버설이라는 반격기를 발동할 수도 있어요. 한번 그리고 저한테 장풍 하나 써보실래요? 자 이게 오. 뭐냐면 레버 없이 중펀치와 중킥을 동시에 눌러서 중공격 두 개 눌러보실래요? 그러면 포즈를 잡죠. 네. 이게 류한테만 있는 네. 스트리트 파이터 3의 블로킹이에요. 아 그래요? 얘한테만 있어요. 이름이 시만으로 바뀌어서 마음의 눈이라는 뜻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상대방 공격이 앞에 왔을 때 받아내면 네. V 게이지가 차올라요. 아 V 게이지도 예. 오르고 이제 후속 딜레이도 좀 감소하겠죠? 그렇죠. 이런 거를 뭐 점프 공격을 받든 뭘 받든 네. 한번 EX 파동커 쓰실 줄 아시죠? 버튼 두 개를 누르면서 파동커 그렇죠? 펀치 버튼 한번 해보시겠어요? 천천히 연습하면 두 번도 돼요. 오 스파스 서드 냄새가 나 익숙한 냄새가 나는데 이거 아까 네. 그 춘리 영상을 재현할 네. 수도 있는데 일단은 여기까지만 하고 오. 그래서 V 스킬을 사용하거나 네. 맞거나 해서 데미지를 입으면 차오르고요. 그 후로 강 공격 두 개 눌러보세요. 강 공격 두 개요? 네. 중 말고 강 공격 예. 그러면 아, 뭔가 멋있어지고 V 트리거가 타이머로 바뀌면서 천천히 내려가죠. 예. 이때는 류 V 트리거가 발동하고 파동권과 승용권과 크리틱 가치가 세져요. 파동권 한번 써보실래요? 그러면은 전기가 붙으면서 다운이 돼요. 네. 파동권도 파워가 올라가고 기절치가 올라가고 속도도 빨라지고 이번에는 마음껏 쓸 수 있도록 제가 무한으로 네. 만들어 드릴게요. 무한으로 아예
무한으로 만들어 놓고 마음껏 쓰시는 거예요. 자, 터트리고 다시 한번 파도꽃 막 쏴보세요. 그리고 막 나가죠. 오. 그리고 모았다 쓸 수도 있어요. 오. 그러면 2히트 3히트로 변하면서 네. 스턴치도 올라가고 상대방한테 가드를 시키면은 가드도 풀려요. 한번 저한테 쏴보세요. 아, V트리거 다시 발동하고 아 끝까지 떼지 말고요. 네. 그럼 이러고 가서 가드가 깨지죠. 저때 홈을 네. 넣을 수 있어요. 아. 이런 식으로 전략적으로 활용이 가능하고요. 네. 자, 제가 공격을 해보 명치를 부술 테니까 네. 공격을 막는 도중에 레버를 앞으로 하면서 펀치 버튼 세 개를 동시에 누르시는 거예요. 자, 네. 자, 무슨 공격이 나갔죠? 오, 그러게요? 가드 캔슬로 상대방 공격을 가드하는 도중에 다시 한번 네. 써주면 저 V 트리거 자세히 보면 네. 게이지가 두 개예요. 네, 네. 두 칸 중에 하나를 소비하면서 가드 캔슬로 상대를 밀어내는 공격을 쓸 수 있어요. 이 공격의 좋은 점은 네. 상대방을 멀리 날려보내서 내 기세를 다시 찾고 막 이제 체력바 아래 보면은 조그만 게이지가 있어서 상대를 막 때리면 천천히 차올라요. 조그만 게 네 저거죠. 저게 꽉 네. 차면은 기절을 합니다. 스턴 게이지가 네네. 그래서 자 이렇게 많이 채워볼 테니까 네. 제가 신호를 보내면 네. 가드 캔슬 해보세요. 네. 자 합니다. 자 다시 줄어드네요. 줄어들죠. 오. 이렇게 자신의 기절치를 감소시키는 역할로 위기 탈출용이에요. 네. 캐릭터마다 성능이 다 다릅니다. 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상대방을 다운시키는 밀어내기 장타를 사용하지만 네. 제 주 캐릭터인 내시 같은 경우는 텔레포트로 빠져나가요. 공격을 안 하고 도망가나요? 캐릭터 성격별로 다 다릅니다. 아 성격별로? 네. 하긴 류가 좀 내가 좀 애가 좀 단단하면서 좀 정통파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무뚝뚝하고 단단한 네. 느낌이죠. 여기까지 했으면은 V트리거, V스킬, V리버설 네. 3개로 V시스템은 이루어져 있고요. 네. 캐릭터마다 전부 다르니까 연습을 하고 싶은 캐릭터를 잡아서 기본기, 필살기, 크리티컬 아츠, V 시스템을 다 연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이게 기본적인 이제 스파5의 시스템은 네. 지금 다 설명해 주신 거죠. 네. 오호. 이게 네.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네요. 예, 예, 저는 요즘 옆에서 바로 들으니까. 그렇죠. 말로만 들으면 좀 괜찮은 거예요. 이게 그렇게 어려 보이지 않아요. 그냥 이거 누르면 발동되고. 그렇죠. 이 기술 쓰면 되고. 그렇죠. 쉽게 이렇게 예. 보면. 이거 방금 이거 저쪽에. 그렇죠. 이게 원래는 네. 막 레버 조작을 하고 어렵지만 네. 버튼 두 개만 누르면은 뭔가 나가기 때문에 이걸 좀 많이 신경 써준 것 같아요. 초보자 위주로. 이런 식으로 대전을 이끌어 가면서 네. V게이지를 채우고 크리티컬 아츠를 채우고 EX게이지도 쓰고 하면서 이제 자신의 페이스를 이끌어가서 승리를 따낸다 라는 것이 이 게임의 모든 대전 게임의 기본이죠. 그렇죠. 안 맞고 잘 때리고 그죠. 안 맞고 잘 때리고 이제 그쵸. 조금 심리전 들어가 잘 맞고 잘 때라고 네. 대부분 하는데 잘 맞고 잘 때리고 하면서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게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 기본적인 건 이제 해봤고 네. 저희도 이제 국민 콤보를 바로 들어가기 좀 빠른가? 그러면은 콤보 관련해서 좀 뭘 해야지 콤보를 쉽게 넣을 수 있는지 네. 그것만 좀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콤보를 자 뭘로 해볼까요? 일단 기본 콤보 네, 쓸 줄 아는 거 있으세요? 류로 혹시? 저는 네. 이거를 이렇게 이거 아닌가요? 아우 너무 잘하시는데 벌써 아 재능충! 그래서 어제 미팅 때 말씀드렸잖아요. 재능이네, 그러니까 사람이. 벌써 아까 캐니 썼던 거랑 별반 네, 차이가 좀 비슷하죠. 다 비슷비슷해요, 원래 격투 게임이. 아 콤보 잘 쓰시지만 제가 과제 하나 드릴게요. 네. 자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네. 바로 써보세요. 알겠습니다. 자 점프 강킥해서 네.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강손 중손 강발이죠. 아, 중 강펀 강킥 이건 상단 네. 사면격이라고 하는 특수인데 네. 점프 강킥 중 강강. 해보시겠어요? 중강강만 해보실래요 먼저? 중강강 쉽죠? 네 이거를 점프 강기 이후에 잠깐만 좀만 이것만 맞추시면 돼요. 사이트가 안 떴는데 왜 이러지? 다시 한번 됐네요. 바로 성공 거의 다섯 번을 넘어가지 않아요 제가. 그렇죠. 이게 이 콤보의 장점은 그냥 버튼만 눌러서 쓸 수 있게 쉽고요. 네. 다시 앉아보시겠어요 그냥? 앉아있으면요 네. 아이고 가까이서 이 상단 차이가 안 맞아요. 보면은 맨 마지막에 상단이라서 앉아있는 상대한테 안 되고요. 네. 이렇게 때리면서 서있다 하면은 버튼 나머지 누르고 앉아있다 하면은 그냥 여기서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콤보 확인이 보고 쓰는 거구나. 그렇죠. 히트 확인이 쉬워요. 근데 앉아있는데 네. 기본 그 중단 펀치가 맞나 보네요? 네, 이거는 한 약간 상대방 복부 쪽을 때리는 느낌이긴 한데 앉아도 맞아요. 중단 판정이구나. 앉아서도 가드는 되지만 네. 피할 수는 없어요. 무조건 막아야 돼요. 그 압박용으로 굉장히 좋은 게 쓰입니다. 다음 콤보는 또 뭘로 해볼까요? 콤보를 준비한 게 있는데 네. 레시피를 이제
보여주시면 조금 어려운 거 좀 해야겠는데 제가 좀 난이도를 일부러 한 4-5개 아, 좀 올려보죠 제가 4-5개 준비했는데 조금씩 올리고 있어요 네. 제가 일부러 어제 잘하는데? 좀 많이 만들었어요 제가 조금 그 긴장하고 왔는데 확실히 게임하던 사람이라 빨라요 약간의 재능충인 것 같아서 네. 어렵게 네. 한번 해보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어떤 콤보로 해볼까요? 처음에 이걸 알려드렸으니까 네. 그 다음 뭘로 해볼까? 자 그러면은 이제 캔슬 시스템을 이용해서 네. 이거는 그냥 버튼만 알아서 눌렀으면 됐고요 네. 자 아까 했던 거지만 앉아 강펀치로 점프 앉아 강펀치요? 킥, 앉아 강펀치 네. 그 다음에 강승용권 한 번만 더 보여주실래요? 자 점프 강킥 네. 앉아 강펀치 네. 원래 아까 이것에 했잖아요 네, 네. 근데 이거 대신에 요걸 아, 넣는 거예요 그냥 네. 콕 버튼만 바뀌어 네. 이게 데미지가 세니까 이렇게 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해보시죠 알겠습니다 자 이쯤 거리 두고 자 네. 해보세요 어 좀만 아, 더 빠르게 아 잠깐만 된 거 같은데 오 됐다 오. 바로 뽀록 한 번 더 나 자신이 무섭다 아 잠깐만 뽀록인가요 아 잠깐만 이상한 거 들고 있어 오 좋다 약간 좋다 이게 타이밍을 좀 알 것 같아요 타이밍을 한 번 더 해보실래요? 한 번 더. 어? 어 되긴 됐는데 되긴 됐나 봐 네, 되긴 된 거예요 되긴 된 거예요 오케이 이 정도면 인정 그죠 이 정도면 인정 어 이제 그거 좀 화려한 것 좀 써야겠네 이제 막 필살기 들어가고 좋아요. 이런 콤보를 바로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겠네요 자 일단 캔슬도 다 하시는 것 같으니까 역시 네. 서드를 하셔서 네 그렇죠 서드 해봤습니다 네. 다음 기본 콤보를 좀 준비해 주시면 저희가 말하면서 바로 준비해 볼게요 일단 이거는 되게 잘하시는 걸로 지금 채팅창만 네. 봐도 어우 재능충이네 너무 네. 생각보다 너무 아, 잘하네 말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제가 지금. 못하는 게임이 없어요 이게 되게 그 무협으로 보면은 그 고수들 있잖아요 1등 네. 고수들 근데 고수긴 고수인데 절정 고수는 아니고 적당한 고수 적당한 고수까지는 금방 갑니다 제가 어 그 정도 이 정도면 근데 굉장해요 네. 왜냐면 대부분 막 그냥 말 레버 비면서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그죠 뭐 아이디의 유래를 모아서 철권도 잘하실 것 같은데 아우 철권 곰 판다니까 네 그 횡이 필요 없는 철권을 2D로 즐기는 사람입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이번에는 강제 연결이라는 걸 넣어볼게요 네. 강제 연결은 뭐냐면 이론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네. 자 초풍 아 초풍이란다 철권에서 네. 마신권하고 어 아, 그죠 아 기원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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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운터 빵 백빵 그죠. 백빵 초풍 그 다음에 초풍 이게 칼 타이밍이잖아 그죠 약간이라도 늦으면 상대방 네. 공중에 안 뜨고 그냥 다운되잖아요 네 그래서 강제 연결은요 자 기본기 캔슬 없이 그냥 이 기본기를 넣 이게 기원권이고요 네. 이게 초풍이라 생각하면요 맞고 상대방이 경직에 빠져서 아 내 배 할 때 네. 타이밍 맞춰서 앉아 강펀치 눌러주면 콤보가 돼요 이 히트로 뜨죠 해보시겠어요 한번? 중 두 번 해보세요 그냥 타이밍 한 번 두 번 네. 이렇게 아하 한 번 되죠 이 히트 네. 뜨죠 이게 강제 연결이에요 되게 쉬워요 근데 칼 타이밍은 아니고 네. 이 게임은 이게 굉장히 쉬워요 사실 이렇게 연타만 해도 돼요 이 히트 뜨죠 어 그렇네요 해보실래요? 앞으로 하지 말고 그쵸 오. 왜냐면은 스트리트 파이터 4에서는 이 강제 연결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네. 이제 이 강제 연결 처음에 넣고 두 번째 강제 연결 콤보를 넣을 때 네. 앞뒤로 U에 3프레임을 더 줬어요 아 그게 그건가 봐요 그 저도 이제 스파 방송한다 그러니까 네. 저 자미 선생님이랑 하니까 주변에 네. 스파 하는 형들이 물어보더라고요 그 네. 철권이랑 좀 다른 게 뭐 네. 입력 여유 프레임 3프레임인가? 네. 그게 있다고 그래가지고 도대체 그게 뭔가 오늘 저뭐 물어보라고 했는데 네.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거죠? 지금? 그렇죠 예를 들어서 기원초는 딱 프레임 네. 딱 맞춰야 되지만 앞뒤로 3프레임에서 여유를 줘서 야 기원 맞추고 네. 초풍 그거 3프레임 더 일찍 써도 돼 아하. 라고 하면은 오 그래 3프레임이나 더? 그 게임은 1프레임 2프레임이 중요하니까 그죠 엄청 중요하죠 그래서 그냥 연타만 하고 있어도 네. 이 3프레임 여유 때문에 그냥 잘 나가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점프 강킥 서서 중턴 그 다음에 네. 앉아 중킥 자 여기까지 이것도 이어지는 거예요 네 이어지죠 네 그 후에 강용권 선풍과 보여드릴게요 네 일단 이렇게 무난한 콤보 무난하네요 네, 생각보다 무난하죠 좀 어려운 걸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러니까? 첫 강제 연결 첫 그러니까 점프 강 그 다음에 네. 네. 그 서서 중펀치 서서 중펀 그 다음에 앉아서 중킥 이겁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보죠 일단 하나하나 해봐도 네. 돼요 아하 반대로 됐어요 서서 중펀 먼저 서서 중펀 먼저 자 재능 좀 보여줘요 어? 아, 다시 재능의 상태가 여기까지는 됐어 그쵸. 3등 됐어 빵 누르니까 그 다음에 용권 선풍가 아따따 아 조금 늦었어 아 조금 늦었어 약간 아깝다 약간 아까운데? 아니
아니 강제 연결해서 내가 잠깐 다시 한번 자리를 다시 만들고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이게 지금 그렇잖아 이게 초풍도 1피에서 쓰는 사람이 있고 2피에서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잠깐만 한번 해보자. 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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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번 다섯 번 다섯 번만 다섯 번 나왔죠. 자 자리 안 바꾸고 네. 한 번만 더 해보자. 아직까진 재능충 아직까지 네. 재능 인정했어. 아 좀 늦다 타임 아 맞아 그 캔슬 타이밍이 약간 늦어. 마음이 급해요 지금. 아니 이건? 일단 아따따 두 개는 그냥 쓸 수 있나가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잘 나가네요 일단 나가는 거. 잘 나가네. 스틱의 문제. 기계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아 잘 나가네. 아 캔슬 타이밍이 늦는다. 아 캔슬 타이밍이라 그러면 앉아 맞... 중킥에서 네. 도는 타이밍이 아 그래요? 좀만 더 빨리 알겠습니다. 아 약간만 더 늦게 이게 제대로 안 나가. 내가 이걸 제대로 안 쓰는 것 같아 지금. 아따따 두 개는 잘 나가래요. 잠깐만 막판 아! 아! 잠깐만 어, 이건 나가네요? 어, 이건 잘 나가네. 잠깐만 그, 다시 한 번만 네. 잘 나가네요. 그죠? 이건 잘하죠. 가드하니까 잘 나가는데. 왜 이러지? 아 잠깐. 어, 잘 나가네. 이거 잘하는데. 점프 가드. 제가 방금 보셨는데 제가 1피에서 잘했잖아요. 1피 충이 아닐까요 제가? 그럴 수도 있어요. 1피 충으로 한번 해볼게요. 1피 충으로. 어? 간다. 아, 왜 이래? 이분 오락실 가면 1피만 찾으시는 분. 아니 이게 왜 안 날까요? 나가잖아요. 잘 나가잖아요. 한 번만 더 보여주실래요? 아 맞지 마시고요. 네. 원, 투. 잘 나가네. 어, 이게. 콤보는 안 됐지만, 어쨌건 잘 나가네. 어렵네. 막판 해보고 안 되면 넘어가. 안 되면 넘어가죠. 네, 막판 하고 넘어가죠. 안 되는 걸로. 자, 그만합시다. 그만합시다. 아, 이 콤보는 안 쓰는 걸로. 그, 딴 거 쓰면 되잖아. 그쵸. 펀치 승용권 쓰면 되는 거잖아. 그쵸. 데미지 그게 더 좋아요. 그게 더 좋은 콤보죠. 그쵸. 네. 이거 안 써도 돼요, 이런 거. 자, 바로 패스해서 네. 넘어가는 거.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하면은 네. 이제 미천이 드러나니까. 바로. 저희 첫 방송이라서 첫 방송부터 제 재능이 바닥을 보이면 안 돼요. 자, 세 번째 콤보는 네. 몇 번 성공했지만 약간 애매한 걸로 하고 네, 네 번째 가죠. 네 번째는 2번의 계량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자, 하나, 둘, 셋. 여기까지는 아시죠? 네, 아까 했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크리티컬 아치를 넣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이거 한 다음에 네. 잠깐만 선생님? 게이지가? 아, 게이지는 차 있구나. 선생님? 잠깐만요. 이건데 아유 스톤이 오. 스톤이 돼버렸네. 맞긴 맞는데 스톤이 됐네. 그렇죠. 풀고 다시 해볼게요. 이렇게요. 저 마지막에 센 아동깨는 어떻게 쓰는 거죠? 자 파동권 커맨드 아시죠? 이렇게 네. 상풍. 네. 레버를 두 번 돌리고 손. 레버 천천히. 아. 버튼을 하나만 눌러주세요. 버튼은 펀치 버튼 하나만. 저거를 제가 해보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자 잠깐만요. 잠깐만. 잠시만요. 버튼을 스타트 버튼으로 아 맞다 이게 방송 들어가기 전에 주의를 주셨는데 잠깐만 지금 긴장이 돼가지고 한번 진공 파동권이라고 하는데 이것만 단독으로 써볼게요. 알겠습니다. 이것만 단독으로 아유 그냥 하세요. 이상한 블로킹 하려고 하지 말고 블로킹 한번 해봤는데 아 그 귀신같이 하시네. 자 오미 다시 한번 오 잘 나가네. 네. 이걸 하는 겁니다. 이거를 근데 네. 슈퍼 캔슬이라고 해요. 네. 이건 그냥 기본기에서 필살기 캔슬이고 네. 필살기에서 초필살기로 넘어가는 초필살기에서 크리티컬 하치는 슈퍼 캔슬이라고 해요. 간단해요 생각보다. 이렇게. 근데 이거를 네. 자 승용권 다음에 그리고 레버 이렇게 재빨리 돌리고 해야 그죠. 된다는 건가? 하지만 한 번만 돌려줘도 돼요. 아 그래요? 왜냐면요 승용권 레버 앞으로 톡 치고 파동권 느낌이잖아요 약간. 네. 그래서 이미 파동권 커맨드가 한번 입력이 되어 있는 네. 거예요. 아~ 그래서 이렇게 두 번 할 필요 없이 승용 한 번 더 펀치. 자, 한 번 이렇게. 자, 보시면 옆에 제 왼쪽에 네. 이 화살표로 제가 커맨드 입력하는 거 나오잖아요. 네. 이거를 보여드리면 이게 진공 파동 커맨드예요. 파동권 두 번 하고 펀치잖아요. 자세히 보시면. 네. 근데 가서 승용권 하고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승용권 후에 파동권 커맨드 한 번만 했잖아요. 네. 그런데도 나가요. 이게 파동권 커맨드가 이미 합력이 한번 입력이 돼 있어서 어휴 이거 어려우실 것 같은데. 그러면은 보죠. 제 자리에서 그냥 한번 승용권이랑 그만 써볼게요. 예, 승용권 후에 진공 파동권. 잠깐 약간만 늦게 타이밍 좋아요. 아 이게 왜 자꾸 위로 뜰까? 이거를 어이구, 어이구. 아, 또 잘못 눌렀네. 잘못 누르셨네. 제 누르면 되나 이거? 예. 오케이. 약간만 더 빨리. 오 됐다. 오!
세 번 만에. 어, 데뷔 좀 보세요. 다시 한 번만. 반복 연습. 아니. 타이밍 느낌이라. 한 번만 더 해볼게요. 타이밍. 자, 문제점이 뭐냐면 네. 그대로 보면은 처음에 승용권까지 괜찮아요. 처음에 네. 아래에 빨간 버튼 네. 저기까지는 괜찮은데 그 후에 파동권 커맨드를 네. 앞까지 이렇게 입력했는데 대각선에서 이렇게 입력했어요. 아~ 그래서 레버를 아~ 앞까지 안 하고 타이밍을 못 맞춘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오, 바로 나가요. 바로 보셨죠 이게. 바로 다시 한번. 바로. 아, 좋아요. 이 정도면 거의 마스터한 거 아닙니까? 역시 선생님이 잘하시니까 뭐가 문제인지 딱 되게 그 선생님 사실 이게 공식적인 이런 방송에서 첫 제자를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첫 제자, 선생님 사실 못 받으신 거예요. 첫 제자가 이렇게 네. 한번 얘기하면 딱딱 알아듣는 제자 없어요. 가르치는 맛이 있는 제자. 그렇죠. 제자가 좋아야죠. 아, 이거 한 번만에. 어, 잠깐, 왜 이랬지? 타이밍 느낌, 타이밍. 어? 다시 한 번. 어? 재능의 상태가? 어? 재능의 상태가? 왜 이러지? 잠깐만 잘 됐는데? 이렇게 다시 한번 잠깐만 이게 근데 사각 레버를 네. 쓰면 좀 민감해서 아 그런가요? 좀 민감해요 원래 앞까지 네. 앞까지 제대로 밀 이거 됐다 근데 타이밍이 늦어서 아마 안 맞을 것 같은데? 된 줄 알고 지금 뿌듯해하고 있었는데 아 이거 할 수 있겠어요? 풀 콤보를? 잠깐만 이것도 힘든데 지금 이게 기본 콤보 맞나요? 네, 기본 콤보. 기본 콤보. 맞았죠, 이거? 기본 콤보. 안 맞는 타이밍이 늦어요, 캔슬 타이밍이. 뭐 안 되면 넘어가면 되니까. 어, 이것도 넘어갈까요? 들어갈까요? 어, 이거 넘어갈까요? 넘어가도 될 것 같아, 근데. 지금 처음으로 패스하는 게 나오는 건데. 아, 잠깐만. 이거 인정할 수 없는데. 그 5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한 번. 아, 또 잘못 눌렀다. 조금만 버튼을 잘못 눌러야 지금. 이거 누르면 되죠. 잠깐만요. 됐습니다. 긴장왕이라서 지금 버튼을 자꾸 잘못 누르고 있어요. 아니 느린가요 지금 좀? 예, 좀 느려요. 인터넷에 여러분들 응원 부탁드려요. 느리죠? 예, 느려요. 아, 좀 빠르게. 네. 아, 잠깐. 어, 이거 이게 왜 나와? 뭐 저절로 공부. 아, 잠깐만. 아니 왜 자꾸 뛰는 거야? 아, 왜 뛰어? 레버가 어, 민감해서. 아, 잠깐만. 레버가 민감해서. 잠깐 마음을 좀 가라앉히겠어요. 이게 아, 잠깐만 30초만 더 해보고 넘어가요. 잠깐만 점프가 자꾸 나가. 아니 아 점프가 이게 마음이 급하니까 안 되네요 잘. 아우 안돼 이거 패스하죠. 아 잠깐만 소리로 한 번만 알려드릴게요. 탁탁탁탁탁 자 탁탁 이런 느낌입니다. 이게 점프가 아니, 레버가 사각이에요 이게? 네 사각이라서 그래. 어 나갔어. 어 좀 이게 대부분 네. 근데 이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사각을 아마 별로 안 쓰셨을 거예요. 저 처음 이에 써보는 거예요. 사각 레버는 되게 미세하게 조작해도 잘 나가는 대신에 민감해서 아~ 조금만 잘못 돌리면 위로 나가요. 아 그렇구나. 근데 한국 레버는 거칠게 달아도 그죠 그죠. 대신에 막 돌리잖아요. 예 그런 점에서는 이게 차이점이 있어요. 아 그렇죠. 이거 그러면은 제 문제가 아닌 거죠. 선생님 아직 저는 괜찮습니다. 아직 괜찮습니다. 아직 저는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안 되지만 네. 막판 콤보 하나 남았으니까 보여드리고 네, 패스하는 걸로 할게요. 이번엔 이 V 트리거를 사용하는 건데 네. V 트리거는 기본기에서 캔슬이 이렇게 됩니다. 네. 아주 간단하게 앉아 강펀치에서 캔슬. 오호. 콤보 되죠? 네네. 왜냐면 상대가 멈춘 상태에서 나는 이렇게 V 트리거 발동해서 네. 이득이 좀 더 생겨요. 그래서 자 이런 겁니다. 아니 왜 뱉지 마시고 물 먹는데 체할 뻔했어. 잠깐만 뱉지 마시고 한 번만 더 해보죠.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하나 알려드리면요 네 점프 강펀치에서 아 점프 강공기 아무거나 해서 강킥까지는 똑같아요. 예예 강킥까지 그 다음에 V 트리거 발동 네 그 다음에 서서 약킥이 들어가요. 서서 약킥이요? 네. 서서 약킥에서 파동권도 이렇게 네. 캔슬이 되고 이게 용권 선풍각도 되고 네. 승용권도 됩니다. 네. 그래서 강승용권 서서 약킥에서 서서 약킥 강승용권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강 V트리거 네? 약킥 워리겐 그 다음에 진공 파동 이것까지 하는 거죠. 네. 근데 이것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해볼까요?
자, 이것까지. 오, 되게 멋있다. 그러면 멋있네요. 네, 데미지도 좋고 상대 네. 기절치도 많이 차요. 와, 반 이상 차네요. 그렇죠. 이후에 몇 대만 더 때리면 기절이라서 네. 무섭죠 이게. 저도 무서운데 지금 이 콤보를 하려고 그러니까 자, 이거를 좀 끊어서 하면 될까 이게. 하나하나 하나하나. 자, 지금까지 막 이런 것만 했으니까 네. 서서 강킥까지. 서서 강킥 여기까지 해보자. 알겠습니다. 서서 강킥이야 뭐 십자야. 네, 여기까지. 그 다음에 V트리거 발동을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캔슬로. 어땠어? 여기까지 됐어. 오, 오케이 오케이. 3단계까지 왔어. 5단계쯤. 자, 그 다음에 약히 서서 약히까지 해보죠. 아 잠깐만. 다시. 자, 강키까지. 3단계 약히 연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3단계 됐어. 오,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제 하나 이제 하나 남은 거죠. 두 개인가? 두 개 남았어. 알겠습니다. 하나 3단계까지 해볼게요. 아이고 네. 아 늦었다. 이게 약 공격이라 네. 상대한테 주는 경직도 짧아요. 그래서 딱딱 탁탁 탁 탁이 아니라 탁탁. 아, 이거 먼저 해볼까요? 약킥에서 버리게. 오, 됐다. 이 타이밍 계속 이어보자. 아, 느려. 느렸죠. 탁탁. 좋아. 오. 탁탁. 오케이. 이건 좀 할 수 있겠는데요? 네. 탁탁. 오케이. 이거를 계속 연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보자. 한번 해볼게요. 좋다. 오, 이거는 딱 타이밍이. 아, 늦었다. 아, 잠깐만. 됐어. 아, 진짜 이게 말을 하니까. 네. 원래 말하면서 게임하는 게 어려워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좋아. 잘 되고 있다. 타이밍 익혔네요. 오케이. 이건 알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러면은 이제 네. 점프 한 다음에 볼게요. 강킥. 강킥. 캔슬. 자, 약킥. 아이씨. 아, 너무 급했어. 이게 마음이. 근데 이거를 연타하기보다는 네. 자, 기다렸다가. 아, 타이밍에 맞게 딱딱딱. 차라리 그게 나아요. 연타하면은 차라리 네. 이게 헷갈려요. 네. 아, 이게 연타하면 안 되는구나. 자, 다시 한번. 다시 볼게요. 자. 어, 아, 3히트까지 됐는데. 아, 여기까지 다, 이거까지 맞았죠? 네, 거기까지 됐어. 아, 알겠습니다. 거의 다 됐어. 거의. 다 됐어. 거의. 아, 늦었다. 아, 이거 너무 빨랐다. 아, 씨. 연타하면 안 되는데. 그쵸. 아, 아예 나갔다. 너무 늦었나요? 아깝다. 한 3번 정도 해볼게요. 아, 아깝다. 아! 승용권이 안 되네. 제가 이제 여러분 두 번 이게 나가잖아요? 네. 그럼 마음이 급하다는 소리예요. 자, 두 번만 해보자. 어, 아깝다. 뭐 어떻게 길 안 나가는 거야? 마음이 아, 마지막 기회 잠깐만. 아, 마지막 기회. 마지막 기회. 막판 아, 나쁘지 않았네. 아, 이게 왜 이게 가만히 있을 때는요 나가는데 가만히 있을 때 나가거든요? 그렇죠. 안 나가네요. 근데 점프를 하려니까 가만히 있을 때 잘 나가잖아요. 마음이 급해서 그래요. 저 콤보도 안 쓸게요 그러면. 저는 이거만 쓸게요. 이거 있잖아요. 어떤 거 그러니까 잠시만요. 이거만 쓸게요 저는. 이게 좋아요. 이것만 쓰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것만 쓸게요. 이것만 쓸게요. 이것만. 야, 알겠습니다. 이것만 저 하나라도 배워가겠습니다. 이거라도. 알겠습니다. 사실 콤보를 준비한 건 다섯 네. 개지만 더 많긴 해요. 네. 하지만 이상 진행이 불가능할 것 같으니까 네. 그냥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거만 쓸게요. 그냥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만 네. 하는 거. 이거만 쓸게요. 이거는 데미지도 세요. 데미지 봐요. 괜찮죠? 만만치 않은데? 데미지 괜찮죠? 네, 괜찮습니다. 이것도. 또 응용하면 서서 중, 앉아 중, 강펀치도 돼요. 서서 중, 앉아 중이요? 네. 어? 중중도 되고 중강도 됩니다. 이것도 아, 중강이요? 네. 어? 앉아서. 어? 연타라면은 아 연타라면 안 되는구나. 네. 어? 어? 이거 빨리 너무 빨라요. 너무 빨라요? 빨라요? 어? 이거 자, 빠른 거야? 아 아. 어 됐어. 오케이, 바로 오케이. 됐어. 바로 됐어. 타이밍이 확실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옆에서 하나 둘 승용. 이런 것도 됩니다. 어쨌건 여기까지만 되고요. 사실 어느 정도는 연타해도 되지만 네. 어느 정도의 리듬감은 좀 있으면 좋아요. 게임이 좀 그 제가 철권 소식이 그래서 좀 할 줄 알거든요. 네. BR기 좀 계급이 그 디스트로이어였으니까 그 나름 좀 높았어요. 철권 무슨 단이라고 그러죠? 액자단 숫자단 그런 게 있잖아요. 저는 이제 주황단. 아, 주황단. 바로 빨간단 이런 아래였어요. 그 정도면은 너 좀 쓰지네. 너 좀 철지네 이런 거죠. 철권에 박은 돈이 100만 원 이상이라. 100만 원 이상이에요. 네. 많이 드셨네. 많이 했거든요. 어, 근데 그 게임은 사실 좀 이렇게 막 눌러도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진 선입력이라 그래 가지고 하는 게 있었는데 타이밍이 확실히 스파가 더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렇죠. 어? 어, 됐다. 조금 긴장만 하면 긴장만 안 하면 돼요. 예. 어우, 확실히 어렵네요. 아, 이거 마음이 또.
어? 이 정도면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선생님 사실상 거의 스파를 안 한 지 2년 됐는데. 아 그러면 잘하시는 거예요. 재능 이 정도면 재능도 이 정도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콤보도 재밌지만 네. 블로킹 재미 한번 느끼게. 아, 자 이거 그 선생님 제가 그러면은 예. 그 궁으로 아, 그 파동깨를 써볼 테니까 한번 네. 다 막는 거 한번 보여주세요. 알겠습니다. 써 주세요 한번. 그리고 발동부터 발동부터 연습해야 되겠네. 아니 저 마음이 급해. 아니 마음이 급해 마음이. 아니, 아니 마음이 이거 너무 두 바퀴 아니었어 두 바퀴? 오 나 봐. 오 이렇게. 오 이게 6 히트짜리이기 때문에 여섯 번을 1, 2, 3, 4, 5, 6 이렇게 하는 거. 한 번 더 이거 한 번 더 쏠게요. 아니 이게 선생님 이게 심리전이에요 심리전. 언제 쓸지 모른다는. 방송 분량을 잘 뽑네 이게. 가만 이게 언제 쓸지 몰라요 이게. 실전 같네. 네. 오. 이렇게요. 저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한 번도 좀 쉬워 보이는데. 그러면은 맞아, 해볼게요. 이거를 사실 이렇게 타이밍 안 하고요. 연타도 사실 나가. 아 그래요? 해볼게요. 제가 그냥 장풍을 하나 가볍게 던질게요. 네. 하나만. 알겠습니다. 아, 어, 너무 빨라. 오케이. 자 다시. 오케이. 한 번 더. 느린 거 던져볼게. 느린 거. 네. 타이밍 맞춰야 되니까. 오케이. 이거 오케이. 두 개짜리. 네. 탁 탁. 네 탁 탁. 오 좋아. 오 좋아 좋아. 자 한 번만 더. 아씨. 잠깐만 다시. 좋아요. 한 번만 더. 자, 한 번 더. 좋아. 이렇게 하면 네. 상대방 장풍 싸움도 밀리지 않고 네. 게이지도 채우고 간지도 나고. 네. 자, 이제 마지막 6히트짜리 갑니다. 마음의 준비를 좀 느린 거 빠른 거 둘 중에 하나. 빠른 걸로 가죠. 네, 빠른 강속구. 거. 강속구 갑니다. 네. 갑니다. 시원하게 세수 한번. 아우, 세수 시원하게 하셨네. 아, 좀 느린 거. 한번 시원하게 끼얹어 드립니다, 그럼. 약공격으로. 느린 거, 아주 느린 걸로. 아, 이거 다 됐는데. 네 번 됐는데. 막 누를 거 그냥. 아, 연타. 알겠습니다. 연타. 자, 아, 잠깐만요. 자, 시원하게 한번 연타. 쏴드립니다. 연타가 확실히. 연타가 답이에요. 와, 연타가 좋네요. 자, 마지막 한번 하고 넘어가죠. 예. 자, 시원하게. 아유 세수 시원하게 하셨네. 이거 근데 이거 막아도 뭐 막으면 되냐는 거잖아요. 이거 꼭 할 필요 있나요? 아 막으면 데미 가드 데미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게임 참 가드 데미지로 안 죽어요. 아 이 게임 가드 데미지로 안 죽어요? 예 그래서 스파3 같은 거 보면은 아까 네. 춘리 막 발차기 하는 거 막으면 죽잖아요. 네. 근데 이 게임은 파도 아무리 막아도 안 죽어요. 아 그러니까 피가 없는 상태에서 가드 데미지가 없다는 거예요 죽음? 네. 절대 그냥 이 상태에서는 가드하면 데미지가 있어요. 네. 근데 가드 저거는 가드 데미지도 없고. 아, 가드 한번 해볼게요. 예, 자 가드 데미지가 빨갛게 네. 있죠. 근데 이게 크리티컬 아츠로만 가드 데미지를 이길 수 있어요. 아 크리티컬 아츠로만. 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자 가드 해보세요. 네. 자 이렇게 했다. 그 승용권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저 정도 데미지를 저만큼 데미지를 주면서 이길 수가 있어요. 오, 네. 그러니까 무조건 가뎀을 안 받아야 돼 될 수 있어요. 데미지 받는 거는 당연히 안 좋죠 모든 게임에서. 그죠 그럼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방금도 마음이 급했어요. 마음이 너무 급해. 한 번 더. 아 꼭 한 번 맞추고 싶은데 이거. 한 번 맞춰야 되겠는데. 아유. 아니 좀 시원하게 한번 쏴주세요. 아 좀 맞으면 안 돼요? 자 이렇게 됐고요. 아... 자 그러면은 류는 어느 정도 끝난 것 같아요. 네. 할 수 있는 거 다 알려드렸으니까 네. 마지막으로 아까 보여줬던 우메하라 선수와 저스틴 웡 선수의 네. 그 명장면 아 그거를 이제 또 스팟5에서 그렇죠. 그걸 네. 렛츠고 저스틴 하는 응원과 함께 나오잖아요. 예. 춘리로 필살기를 쓰시고 그 다음에 제가 렛츠고 저스틴 이런 기합과 함께 한번 달려보는 걸로. 춘리 초필살기 그냥 발로만 하면 되니까 발로 파동권 하듯이 하면 되나요? 네 똑같아요. 알겠습니다. 버튼만 이거 하고 딱 1부를 마무리 지으면 완벽할 텐데 오우. 한번 보조를 제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일단 써야 되잖아요. 일단 쓸 줄 알아요. 근데 이거는 네. 타이밍이 다 달라서 네. 이거 타이밍을 좀 맞춰줘야 돼요. 네. 그래서 이거는 자, 또 어렵겠죠 아까 예, 막 누르면 안 되는 거죠 이번 거는 좀 예, 발로 하면 된다고요? 예. 잘 쓰네. 오! 점프해서 오! 이렇게 선생님 근데 마지막에 그거 쓰시라고 그랬죠. 어떤 거? 그 아동에 아 그거 써드려야 되나? 아동에 쓰려고 그랬죠. 근데 코멘트 삥난 거죠. 그렇죠 삥난 거. 그죠 다시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저도 알았어요. 이제 삥나는 거 알았어요. 삥나는 거 다 삥나요. 오 이렇게 원하는 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저는 버튼만 이렇게 두 개 탁탁탁 8번 8번 한 번이에요. 자, 한 번만 더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옆에서 하는 거 보니까 점프해서 와우. 아까 보여드렸던 거 이거 맨 마지막 군. 괜찮죠? 선생님 멋있죠? 저도 한 번 알겠습니다. 저도 한 번 도전을 먹어주세요. 캐릭터를 바꿔볼게요. 네. 저도 한 번 이거 옆에서 보니까 딱딱딱딱딱딱딱 이거 장장 알겠습니다. 중단 오케이 느낌이 왔어요. 이거 하고 끝내는 걸로.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춘리를 하고요. 류를 용판단님으로. 이따가 알려드릴 좋은 게임 시스템도 있는데 그건 이따가 알려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또 3부까지 해야 돼요? 아직 2시간이 남았거든요. 2시간이 남았어요. 네. 어휴 아직 45분밖에 안 지났어. 자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블로킹보단 쉬워요. 자, 자 갑니다. 자 진짜처럼 슉슉 알겠습니다. 슉슉. 자 렛츠 고 저스틴! 시원하게 한번 세서 한번 시원하게 이게 처음 처음을 막으면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처음이 좀 어려워요. 한번 더요. 자 갑니다. 렛츠 고 저스틴! 시원하게 아유 시원하게 자, 한 번만 더 세수 3-4번 해야 되잖아요. 3-4번 세수 자신하시네요. 네, 자 한 번 더 시원하게 렛츠 고 저스틴! 아유 저 5번은 됐어요. 5번 역시 저는 5번 5번인 인간. 자 이 정도면은 뭐 자 여러분 그럼 딱 3-4번 하고 끝내는 걸로 한 번 더 해봐. 한 번 더 3-4번으로 딱 하고 끝내는 걸로. 자 갑니다. 자 렛츠 고 저스틴! 아 시원하게 청결하시네요 되게. 여러분 롱판다님 청결한 거 인정해줘야 됩니다. 막판하고 네 자 렛츠 고 저스틴! 안 되겠다. 자주 씻으시네. 저 사실 물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렇죠. 자 다음번에 자 대사 나오는 걸로 선택하면 네. 가고 1부를 슬슬 마무리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1부 저희 간단한 스파5 새로운 네. 시스템과 뉴에 대해서 국민 콤보를 좀 알아봤고요. 국민 콤보인데 국민 콤보. 쓰기 좀 어렵네요. 일단 국민 콤보 알아봤고요. 네. 2부부터는 선생님이 직접 온라인 대전 해보는 저도 이제 슬쩍 껴가지고 네. 제가 과연 이길 수 있을까로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잠깐 5분이나 10분 정도 쉬고 네. 7시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곧 찾아올게요.